전도사님과 매일 들으니 매일 함께 들으니 매일 기도 묵상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자, 자, 2021년 6월 23일 유영희. 하나님, 사람은 참 실수가 많습니다. 저도 그래요. 하나님, 들려오는 소리,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흐르는 소리를 그냥 믿어버린 건 뭡니까? 사람을 통해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며 많은 시간들의 한편을 보내며 제 주변의 일이라 믿으며 지냈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에게 얘기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실을 사실인 양 믿으며 지내며 내 삶의 먼 언저리에서 일어난 일인 듯, 그러나 나와는 거리가 먼 사실인 것처럼 모르는 듯 지냈어요. 근데 사실이 아니더군요. 오늘 알았어요.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몰라요. 아무에게도 들은 일 없고 아무에게도 말한 일 없으니 이건 완전히 제게 한 실수이지요. 하나님, 인생에는 실수가 많아요. 하나님, 인생에는 실수가 많네요.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으로 믿으며 인생의 한켠의 배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내버리는 것도요, 실수죠. 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. 비록 내 인생의 한 배경의 모습이었지만요, 참으로 다행이며 감사한 일입니다. 이런 실수가 또 없길 기도합니다. 저에게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. 거짓된 소리에 생각 속의 소리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특히 믿는 이들에게는요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어이없는 실수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이 재밌습니다. 이 소리는 굉장히 사람 얼굴이 흥겹게 나오네요. 어쨌든 인생은 코믹한 게 너무 많으니까 웃으면 연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